수업 1도 모르거든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10-2 중3 교과서 동아윤 10-2입니다. 페이지 수는 동아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시간이 좀 남는다면 10페이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교과서 동아윤 지금 시작합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Explorers. 관계대명사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explorers. 우리 그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분 이자 있죠? 이자. 그게 바로 explore, 탐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er을 붙였죠? 참고로 여러분,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면 뭔가 하는 사람, 뭔가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plorer 그러면 탐험하는 사람 또는 탐험하는 것. 가장 쉬운 게 worker죠, 여러분이. 일꾼이죠. 일하다에다 er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일하는 것. speaker,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 들때 쓰는 걸 바로 이 speaker라고 하잖아요.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면 사람, 사물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그 탐험가들은, 자, BING, 뭐뭐 하고 있다.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통과하고 있는 through, 뭐뭇을 통하여 이런 뜻이요. Caribbean. 캐리비언을 통하여 경험했다. 이게 동사입니다. 허리케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죠. pick up. pick up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으로서는 사람을 태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pick up해, 아빠가 pick up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pick up 선택했습니다. 그 단어를 for it 그것을 위한 from the people 그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전명구죠.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냐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자, 2번으로 갑니다. 아우, 여기는 강준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천둥도 치고. 자, 2번 갑니다. 그 단어 햄버거는 원래 왔습니다. comes from Hamburg. 햄버거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the word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되고 이렇게 동격 이렇게 그 단어 햄버거는 원래 왔습니다. 햄버거로부터. 자, 동격입니다. 독일의 두 번째로 second large city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햄버거로부터 왔습니다. which then pp죠. 자, 동사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면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라고 했습니다. 위치되어진 in 유럽, 유럽에. 3번으로 갑니다. 자, it, 형, that. it, 형, to, it, 형, that. 이때 나오는 it은 여러분, 가주어라고 했죠? 여기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지금 수동이네, 여러분. 자, 믿어진다. 주어가 동사 했다라는 것은, 믿어진다. 주어가 동사 했다라는 것은, 햄버거가 발명되었다라는 것은, 작은 도시에서, 텍사스에 있는, USA, 미국의. 자, 때때로, sometime. 아, 때때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sometime에 S가 있으면 여러분, 때때로야. 근데 sometime에 S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이런 뜻입니다. 자, between A and B죠. 1885년과 1904년 사이에 언젠가. 자, 4번. we,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뜻이 많죠?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 we, 그때, ask, 물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거 해석이 약간 어렵네요. 무엇이, 무엇이. 그 다음에 이거, their biggest money, 돈 걱정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돈 걱정이 무엇인지. w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요.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때, 물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무엇인지 그들의 가장 큰 돈 걱정이 이게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 자, money 우리는 여기에 적어놨었죠. 4-1로 갑니다.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 관계대명사 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떤 학생들? 대답한 노라고 무엇인지 그들의 돈 걱정이 이게 관계대명사 이것만 삽입이 하나 된 형태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as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as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때 때문에라고 했죠. 그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동사 그냥 통째로 해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as graph to shows, graph to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 60%는 생각했습니다. 뭘? They don't have. 지금 문장의 구조 한번더 설명합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대시 생략됐다고. 이런 문장의 구조 계속 잘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걸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자, 그래프 2가 보여주는 것처럼 60%는 생각했습니다. They don't have enough. 충분한 allowance.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가지고 있지 않다고 충분한 용돈을.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자, while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반면에죠. 멋마는 동안 반면에.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비록 멋머 일제라도 old 뜻으로, no의 뜻으로서 엄청나게 잘 씁니다. 반면에 28%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Have difficulty, ing, 못 마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초금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저축하는데 돈을. 6번입니다. 우리의 서베이, 우리의 조사는 보여줬습니다. The majority of students, the majority of,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한다라고. 야, 이거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 번요.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진하게 해볼까요?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그 다음에 데이가 또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것단 말이야, 지금. 주어 동사 끊고 주어 동사 끊어야 돼, 항시요. 그럼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니까, 여기에.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생략이 안 됐네. 근데 여기에 생략이 됐다고, 이렇게. 접속사 대시. 주어 동사 됐, 주어 동사 됐, 주어 동사 됐. 문장이 계속 주어 동사 대수로 이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보여줬다. 대사두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한다라고. 뭘? 그들이 스마트, 영리하지 않다고 그들의 돈을 현명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이겠죠. 자, 7번으로 갑니다. 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이. ing로 시작을 했네, 이렇게 ing로. 그리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그러면, 자, ing, 콤마, 뭐뭐? 해서 여보. pp, 콤마, 뭐뭐? 돼서. to 부정사, 콤마, 뭐뭐 하기 위하여. 콤마? ing, 뭐뭐? 하면서. 콤마, pp, 뭐뭐? 되면서. 아, 제가 방금 언급한 것 중에서 안 배운 것들이 몇개 있는데, 여러분은 그건 아마 그 뒤에 기초 심화 아마 뒷부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ing 콤마입니다. 가져서 어려움을 뭔가 하는데 돈을 저축하는데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자, 8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바이 ing 여러분. 바이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뭐뭐? 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때 기억하시고요. 따름으로써 그 규칙을 you 너는 can manage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돈을 better 더 잘. 자, 따름으로써 그 규칙을 관계대명사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명사 명사 나란히 쓰였으니까 네가 have made 만들었던 네 자신이 by oneself 혼자서 스스로 네 자신이 스스로 You can. 너는 관리할 수가 있다. 너의 돈을 더 잘. 자, 바이 ING죠. 콤마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은. 자, 사는 것은. 띵스는 이런 물건입니다. 물건을. On sale. 세일 중인. 좋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죠. 네가 산다면 그 물건들을 네가 필요한.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이 되겠습니다. In your case, 너의 경우에 문제는, 아, 오랜만에 나왔나요? 여러분, 비동사 뒤에 대시 나왔습니다. be that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be that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 문제는 네가 산다라는 것이다. 물건들을. 어떤 물건이죠? 네가 필요하지 않는. 심지어 네가 필요하지 않는. 4번으로 갑니다. Don't buy. 사지 마라. 아이템. 아이템. 상품들을, 물건들을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리스트에 있지 않는.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있다.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있다.
있다. Even if 비록 일지라도 저 비록 그들이 세일 중일지라도 이때 나오는 여러분 대인은 당연히 뭘 가르치겠다? 뒤에 나온 더 아이템을 가르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자, 있습니다. 되어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대명사죠. 숨겨진 그리고 주목을 받지 않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죠. 동사 1 and 동사 2 이 두 개 다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 6번으로 갑니다. 관계대명사 하나 있죠. 사람들 도와주는 그 선수들을 도와주는 자 중요합니다. 자, 에즈가 두 개 나왔으면 앞에 나오는 에즈는 아무 뜻이 없고 뒤에 나오는 에즈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만큼 그 선수만큼 어떤 선수냐 트로피를 받는 또는 메달을 한 번 더 하랍니다. 자, 사람들 그 선수를 돕는 중요하다 그 선수만큼 트로피를 받는 또는 자, 7번입니다. 페이서들. 페이서들은 경험 있는 달리는 선수다. 즉, 이제 러너는 달리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달리는 사람. 너무 기는데 주자? 그냥 선수로 하랍니다. 선수. 자, 페이서들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직업이, 일이 또는 직업이 도와주는 다른 선수들이 자, 엘프가 여러분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사역 동사 해석의 특징.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을을로 안 한다. 늙은이가로 한다. 도와주는 다른 선수들이 관리하도록 그들의 레이스 경기를 더 잘. 8번 갑니다. 페이서들. 달리는 자, 다양한 속도로. 여러분 이 different 다음에 이렇게 복수형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different 다음에 이렇게 복수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이 좋아요. 다양한. 다시요. 선수들 달리는 다양한 속도로. 그리고 끝내는 병렬이죠.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 끝내는 그 경기를 다른 시간대에 이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Usually have 가지고 있습니다. Flag 깃발을 또는 balloon 풍선을. 자 어떤 풍선입니까? 명사 뒤에 ing 동사가 아닙니다.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 보여주는. 그들의 finish time, 그들의 끝나는 시간을. 여러분, 페이서들이라고 아시죠?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라톤을 할 때, 나의 그 주전,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보다 앞에 나가지고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지치면 또 다른 선수가 와서 이렇게 유지해 주고. 그래서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페이스 선수들이 빠지고 그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치고 달려 나갈 수 있게끔 하는요. 자, 네이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자, 만약에 자, 선수가 원한다면 끝내기를 그 경기를 4시간 안에 그 선수는 따를 것입니다. 그 4시간의 페이스를요. 즉 4시간 속도를 조절해주는 페이서를요. 자, since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이래로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렇게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가 일 때는 여러분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페이서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 러너 달리는 사람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또는 그녀의 골 목적을 자, 어부죠. 끝내는 그 마라톤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어부 다음에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또는 의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니은의 표시입니다. 니은의 표시. 동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녀 또는 그녀의 목적을 끝내는 그 마라톤을 특별한 시간에 좀 더 쉽게. 3번 갑니다. 자, peace은 place, 장소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place가 여러분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면 뒤에 나오는 where는 관계부사로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요? 운전자들이 멈추는 되어 거기에서 몇 번 during the race. race는 여러분 인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경기입니다. 경기 동안. 다시요. peace은 장소이다. 운전자가 멈추는 거기에서 몇 번 경기 동안.
3-1입니다. 뭐가 첨가가 됐나요? 쭉, 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하나 첨가가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 drivers, 주어, stop, 동사, 그 다음에 drivers, 주어, 이렇게 stop, 동사에 관계대명사. 해석해볼까요? 자, 필수는 장소입니다. 운전사가 체크하는 그 차와 그리고 바꾸는 그 타이어를 멈추는 거기에 몇 번 during a race, race 동안에. 4번으로 갑니다. The main job, 잡은 여러분, 직업이란 뜻도 있지만, 일이란 뜻도 있죠. 그 주된 일은 of a pit crew요. 그 pit crew 주된 일은, 이제, crew는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 팀 동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팀이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 pit crew 주된 일은, 비동사 뒤에 to 동사 나왔습니다. be to, 오랜만에 읊어볼까요? 비동사 뒤에 to,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사물이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주된 일은 체크하는 것입니다. 차와 그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뭘? 타이어를. 5번 갑니다. 자, 바꾸는 것은 타이어를 ing로 시작하고 동사 넣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이죠. 특히 중요합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죠. 그 타이어가 높은 속도에 있는, 높은 속도의 경기에 있는 타이어가, 예, wears입니다. wears에요. 마모되다. 여러분, wear는 입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옷을 자주 오래 입으면 마모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지치게 하다. 어떤 사물을 달아지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wear out은 달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자, 6번입니다. as가 나왔네요, 여러분. as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때 때문에라고 했죠. 되어라, 있다, 있기 때문에. 자, as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as가 두 개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as 하나, 이렇게 또. 앞에 나오는 as가 아무 뜻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까지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니까. 자, 있다. 많은 사람들이. many. 많은 사람들, 많은 것. 때문에. 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뭐만큼 20명만큼 on the crew 그 팀에 그 크루들은 has to work요. 이래야만 합니다. in perfect harmony 완벽하게 조화롭게 in harmony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harmony는 조화 이런 뜻입니다. in harmony 조화롭게요. 그냥 그대로 몰라도 in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래야만 한다. 여러분 6-1은 제가 지금까지 기초구문독해서 설명한 문장이 없는 문장입니다. 자, ing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콤마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대어를 먼저 해석할 거야.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뭐만큼 20명만큼 그 크루에 그 크루는 has to work 이래야만 합니다. 완벽히 조화롭게. 여러분 이 문장은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ing 앞에 나오는 주어가 ing 앞에 또 다른 주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ing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나와서 뭐뭐 해서인데 앞에 이렇게 대어가 있어서 있다라고 해석한 문장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정도를 찍으려고 했는데 4면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이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왔었는데 이제 그쳤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